2020 국민행복 IT 경신대회 본선 문제 풀이를 시작합니다. 디지털 생활하기 문제입니다. 과제 수행하기 단추를 누른 후 작업을 수행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제 수행하기 단추를 눌러 창을 이동하겠습니다. QR 코드를 발급받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에 모두 동의하는 체크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터치를 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아래의 4개 항목에 모두 체크가 완료됩니다. 하단에 확인 단추를 눌러 다음 창으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는 휴대전화번호의 인증을 받기 위한 창입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010-2345-6789번을 입력을 하고 인증 요청 단추를 클릭합니다. 이때 인증번호는 문제에서 제시된 3번의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게 됩니다. 인증번호 6자리 241484번을 입력하고 아래에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QR코드가 완성되었다면 아래에 완료 단추를 눌러 과제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2번 정보 검색을 활용한 문서 작성입니다. 문제를 읽고 정보 검색을 하여 정답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해당 정답을 활용하여 다음 페이지의 문서를 작성하십시오. 이미지의 검색은 문제지에서 제시한 동일한 것을 찾아야 하며 이미지 검색을 못했을 경우에 이미의 그림을 삽입할 수 있으나 검색 점수는 0점입니다. 문서 작성은 사각들에 맞는 문자 수대로 정답을 표기하는 방법에 따라서 정답을 작성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다음 페이지인 문서 작성 오른쪽 상단에 로고 이미지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자, 문서 작성의 예문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로고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고에 해당되는 문자 표기를 그대로 검색어로 넣어서 검색 결과의 이미지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미지 검색어로 이미지에 입력되어 있던 United Through Sports라는 이미지 검색어를 키워드로 넣겠습니다. 제 카테고리는 이미지로 하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문서에 포함된 동일한 이미지를 선택하고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메뉴를 지정합니다. 저장되는 위치는 편하게 작업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저는 바탕화면으로 두겠습니다. 저장되는 위치를 기억해 두셔야 문서 작성에서 불러오기가 쉬워집니다. 저장되는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름도 기본 이름 그대로 가고 저장 버튼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정보 검색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외환 보유액이란 교환성이 있고 유동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산으로 통화당국인 중앙은행과 정부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대외 외화 금융 자산을 의미합니다. 통계청 이 나라 지표에서 외환 보유액 통계표 목록에 2014년 4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을 검색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통계청의 이 나라 지표로 사이트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구글에서 통계청 이 나라 지표를 검색하고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검색 결과 화면을 우리나라 지표의 사이트로 이동하겠습니다. 페이지 내에서 다시 한번 외환 보유액을 검색하겠습니다. 외환 보유액은요, 검색. 자, 여러 지표 검색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통계표의 검색 결과 화면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통계표 검색 결과에 외환 보유액이라는 곳으로 링크된 페이지 이동해 드리겠습니다. 보유액 추이와 통계표에 대한 내용을 볼수 있었는데요. 2014년에 4월 말 기준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계열 조회라는 명령단수로 이동합니다. 네, 이 조회표에서는 주기를 월로 바꾸고, 주기를 월로 바꾸고요. 기간 설정을 합니다. 2014년 4월 말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2014년 4월 선택하겠습니다. 2014년 4월. 2014년 4월. 2014년 4월에서 2014년 4월로 조회 단수를 눌러서 확인합니다. 결과 내용입니다. 3,559. 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에 공통되는 국가를 검색하는 문제인데요. 자, 첫 번째, 유엔 산하 자문기관인 유엔 지속가능발전협법네트워크가 발표한 2020 세계행복보고서의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탑 20위 이내 국가이며, 두 번째, 호주경제평화연구소의 세계평화지수 2020이 세계평화지수에서 탑 50위 이내의 국가이고, 세 번째는 우주 발사체 엔진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이세 가지 내용에 공통되는 국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2020 국가별 행복지수라고 검색어로 넣었고요. 검색 결과 알아봅니다. 2020 세계 행복지수, 그 중에 이제 순위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순위까지 검색어로 넣으셔도 되고요. 이 검색 결과 내용 중에서 이렇게 검색표로 되어 있는 2020 행복보고서 순위. 네, 일단 검색 결과로 두겠습니다. 1위 핀란드네요. 네, 덴마크도 보이고요. 자, 그럼 현재 페이지 그대로 두고요. 상단에 더하기 단수를 눌러서 탭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우주 발사체 엔진 기술 보유국으로 두고 검색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주 발사체 백과사전에 링크된 내용으로 보유국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초 우주 발사체부터 보유국가들의 검색 결과가 확인이 되는데요. 자,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검색 결과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를 비교해 주기 위해서 상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합니다. 세계 행복지수에 해당되는 세계 행복 국가 20위까지 확인해 주실 거고요. 자, 우주 발사체의 보유국인 1위는 1번은 나치 독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나치 독일은 나치 정권 당시의 독일을 의미합니다. 지금의 독일의 한참 이전의 독일이 되죠. 그래서 나치 독일은 17위에 해당되는 점액이와 상관이 없는 걸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소련도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18위에 해당되는 국가명으로 확인되고요.
프랑스도 이게 3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닙니다. 자, 영국입니다. 영국은 13위권에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확인됩니다. 인도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14위에 해당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브라질. 이란, 네,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정,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이렇게 세개 국가가 공통되는 국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항목에 대한 세계 평화 지수를 50위권까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 탭으로 하나를 더 추가했고요. 자, 키워드는 세계 평화 지수의 2020에 대한 내용으로 검색하겠습니다. 네, 2020 세계 평화 지수에서 이번엔 영문으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lobal Peace Index라고 검색어 넣었고요. 자, 검색 결과 페이지입니다. 네, 첫 번째 항목에 국가별 행복 지수와 세 번째 항목에 우주 발사체 엔진 기술 보유 국가의 공통되는 국가는 영국과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 세개 나라였는데요. 세계 평화 지수 50위권까지 비교를 합니다. 영국 찾아봤더니 영국은 42위권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찾아보니 이스라엘은 50위권 안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50위권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세 가지의 공통되는 국가는 영국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문제입니다. 남해안 지역에 발달한 연안 습지 중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곳으로 갯벌에 펼쳐지는 갈대밭과 칠면조 군락, S자형 수로 등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해안 생태관광을 보여주는 경승지입니다.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그곳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중에서 이곳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를 검색하시오. 자, 그럼 이제 크롬을 실행을 해서 도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완생태경관에 2008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검색한 결과 중에서 상세 보기를 하지 않아도 국가지정문화재의 명승은 순천만인 걸로 확인이 되네요. 자, 우리나라를 대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순천만의 국가지정문화재. 네, 순천만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순천만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네, 그럼 두 번째, 순천만의 자매결연 도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검색 결과에 자매결연 도시를 링크된 곳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매결연 도시, 순천시의 자매결연 도시를 확인하고 있고요. 네, 자매결연 도시는 경상남도 진주시, 서울특별시의 양천구와 강서구, 경기도의 오산시 등 이렇게 4개 도시다라고 해서 확인됩니다. 자, 문제는 그럼 순천시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를 물어봤네요. 그럼 정답은 경상남도 진주시가 됩니다. 그럼 도시명을 진주시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문서 작성한 내용의 정보 검색 답안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검색 1번 문제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 두었고요. 자, 정보 검색 2번은 숫자 네모가 4칸이네요. 숫자 4자리는 3, 5, 5, 9, 4입니다. 자, 정보 검색 3번 부분 네모 2칸이네요. 자, 2칸의 정답은 영국입니다. 영국. 네, 영국. 자, 그럼 정보 검색 4번 문제 역시 두 자리로 결과를 확인하면 아까 진주시에 진주로 넣겠습니다. 자, 이러면 정보 검색 문제에 해당되는 정답을 찾았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 문서 작성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을 활용한 문서 작성 문제. 한글 버전은 2014를 사용했습니다. 정보 검색 그 내용에 기반으로 제시된 문서를 작성해 보실 텐데요. 자, 첫 번째 편집 용지 설정입니다. 자, 편집 용지 설정하는 방법은요. 지금 실행한 한글 2014의 화면에서 가장 첫 번째 메뉴 줄의 편집 메뉴에서 쪽 여백을 설정하는 작업입니다. 쪽 여백이라는 도구를 선택을 해서 쪽 여백에 쪽 여백 설정이라는 메뉴를 다시 지정하실 수도 있고, 또는 키보드의 단축키인 F7을 눌러서 빠르게 쪽 여백의 대화 상자를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쉬운 방법을 응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편집 용지의 여백은 왼쪽과 오른쪽은 20,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은 10으로, 제본은 0으로 작성합니다. 한 편집 용지의 여백은 왼쪽 20, 오른쪽 20, 위, 머리말, 꼬리말 아래는 다 10으로 맞춰줍니다. 숫자는 직접 쓰셔도 되시고, 위, 아래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숫자를 만들어 두셔도 됩니다. 제본은 0으로 하였고요. A4 용지의 종류로 세로 방향의 용지를 설정하였습니다. 다 맞게 되셨다면 설정 단추를 눌러 준비합니다. 글자 모양입니다. 글자 모양은 굴림의 시계 포인트, 검정색으로 사용을 합니다. 장평은 100, 자간은 0의 기본들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글자 모양의 글꼴과 크기를 설정하기 위해서 기본 서식 도구인 글꼴 탭 부분에서 글꼴 굴림의 글자 크기 12로 지정하겠습니다. 글꼴 12포인트 만들어 두었습니다. 글자 색은 검정 글자색 만들어 보실 거고요. 검정. 그리고 장평과 자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본 서식 도구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글자 모양 들어가거나 아니면 메뉴 줄의 편집에서는 글자 모양이라는 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모양 선택해서 장평과 자간 부분을 확인합니다. 네, 기본 설정되어 있다면 역시 설정을 눌러주시고 문단 모양 확인하겠습니다. 문장의 여백이나 그려쓰기, 내어쓰기 등은 문단 모양 기능을 사용을 하고 첫줄 그려쓰기가 있을 경우엔 스페이스로 두 칸을 띄워둡니다. 문서의 줄 간격은 160. 사이의 줄 띄우기는 한 줄만 띄우며
정렬 방식을 양쪽 정렬로 해서 지시된 문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을 다 하신 후에 주어진 조건대로 각주와 기타 조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편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이어서 입력하도록 할 텐데요. 예산의 한자 단추, 한자 변환을 하기 위해서 입력한 예산 그대로 키보드에 한자키 눌러서 예산의 한자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한자 선택하고 그대로 입력 형식에서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나올 수 있는 입력 형식 지정하고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네, 이렇게 이어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작성을 하겠습니다. 엔터, 한 줄 띄우고 앞에 들여쓰기를 해주셔야 되죠. 자, 첫째 들여쓰기가 있을 경우엔 스페이스 두 칸을 띄워 작업을 합니다. 스페이스 두 칸 주시고 이어서 내용을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단이 바뀌어서 목차 부분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새로운 문단 한 줄, 네, 띄워주시고요. 자, 이제 한 번 더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문자표를 직접 선택을 해주셨다면, 문자표 도구에서는 또다시 문자표를 지정을 해주셔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사용자 문자표라고 해서 열람이 되었다면, 사용자 문자표에서는 지금 해당되는 기호와 같은 걸 찾기 위해서, 1번에 없다면 기호 2번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호 2번에 해당되는 부분 내에 두고 넣기 위해서 선택 그리고 넣기 단추 또는 엔터를 눌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표를 입력해 보실 텐데요. 자, 표는 줄과 칸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다섯 개의 줄과 네 개의 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표를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메뉴줄의 편집이라면 편집에서 표에 해당되는 도구를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표 삼각점 눌러주신다면 아래에서는 다섯 개의 줄에 해당되는 칸을 직접 마우스로 이동해서 필요한 만큼 선택 후에 클릭을 하실 수 있고요. 표 그림을 클릭했다면 해당되는 줄수와 칸수의 숫자 입력으로 만들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한 줄 높이로 맞추기 위해서 표의 칸과 칸 사이에 여백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칸에 여백에 맞추어서 좁혀주고요. 두 번째 칸 그대로 두었습니다. 세 번째 칸 역시 글자 너비에 맞추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셀 합치기를 이용을 합니다. 셀 합치기. 자, 역시 세 번째, 네 번째 선택, 오른쪽 마우스 클릭, 셀 합치기 지정하고요. 모든 내용은 블록 지정하여서 모든 내용 블록 드래그 만든 후에 가로 가운데 정렬 하겠습니다. 가로 가운데 정렬 지정했습니다. 자, 입력이 다 되었으면 이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 머릿말 기능인데요. 머릿말. 자, 머릿말 과학기술 동향이라는 내용으로 머릿말을 입력하겠습니다. 도듬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입니다. 자, 메뉴 줄에서는 쪽 메뉴에 해당이 되고요. 쪽 메뉴에서 머릿말 선택합니다.
머릿말, 꼬리말 선택을 해주셔서 자, 만들기로 선택합니다. 자, 만들기 하게 되면 머릿말 위치로 커서가 확인되고요. 과학기술 동향이라고 입력한 후에 지시사항대로 글꼴은 도듬, 크기는 10포인트, 그리고 가운데 정렬 선택합니다. 자, 여기까지 선택이 되었다면 머릿말 꼬리말 닫기 단추를 눌러서 머릿말 꼬리말 편집창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글자 속성을 굴림의 22포인트 진하게 장편과 자간 가운데 선정을 해주시고 작은 글자인 덧말을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으로 삽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목 부분 드래그 해주시고 글자의 모양과 속성, 장편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메뉴줄의 편집을 또는 메뉴줄의 서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이나 편집에서도 글자 모양, 서식이라는 메뉴에서도 글자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글자 모양 대화 상자를 열고 자, 또는 오른쪽 마우스 클릭도 가능합니다. 단축키 Alt-L도 쓸 수 있는데요. 저는 도구를 이용해서 실습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식의 글자 모양을 선택을 했습니다. 글자 크기는 22포인트. 글꼴은 굴림 글꼴이고요. 진하게는 속성 기능입니다. 속성에 진하게 넣겠습니다. 속성에 진하게 그리고 장편 부분 105. 자, 장편입니다. 장편의 수치 105. 네, 그리고 자간은 글자와 글자의 간격을 의미하죠. 마이너스 4 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네 가지 항목 다 선택해 주셨다면 설정 단추 눌러서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정렬 지정했습니다. 자, 이제 덧말이라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블록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뉴줄의 입력입니다. 메뉴줄의 입력, 입력의 덧말. 자, 메뉴줄의 입력에서 덧말을 찾았습니다. 자, 덧말 클릭. 블록 지정한 내용을 그대로 두고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대로 넣기 확인합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의 편집인데요. 본문 내용의 첫 번째 글자가 두 줄에 걸칠 만큼 큰 글자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 사용한 기능은 문단 첫 글자 장식으로 블록을 지정해서 글자를 키우는 게 아니고 커서가 있는 위치에 커서가 있는 문단의 첫 번째 글자를 크게 만들어주는 편집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문단 첫 글자 장식입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되는 본문 문서의 단락 부분에 커서를 두셔야 되고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메뉴를 호출합니다. 메뉴는 서식이라는 메뉴에 탭에서 자, 서식을 선택했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찾아오셔야 되는데요. 자, 도구에서의 그림을 한눈에 찾아볼 수가 없다면 삼각점을 눌러서 문단 첫 글자 장식 메뉴를 호출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번에 좀 더 쉽게 찾아오기 위해서는 현재 선택할 문단 첫 글자 장식 앞에 있는 그림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저는 도구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이었습니다. 두 줄에 걸칠 만큼 크게 만들어줄 거고요. 자, 지시사항에 있는 대로 글꼴은 맑은 고딕을 준비합니다. 연색은 파란색을 선택하고요. 자, 연색 오피스의 색상으로 테마를 변경했습니다.
그대로 RGB 색상 00 255의 지시사항에 있었던 대로 파란색 선택했습니다. 그대로 설정으로 마무리합니다. 글자색 흰색을 맞춰주는 부분은 그대로 문단 첫 글자를 드래그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글자 모양 들어가시거나 또는 메뉴의 기본 도구 서식에서 글자색을 기본 탭에 있는 흰색으로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삽입해 보실 텐데요. 그림을 삽입하는 방법은 메뉴줄의 편집에서도 그림 도구를 확인할 수 있고요. 메뉴줄의 입력에서도 그림 도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 그림 널을 위치는 왼쪽에 구성해서 바탕화면을 선택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바탕화면이지만 저장하실 위치 기억하셔서 그 위치에서의 그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클릭하시고 넣기를 다시 클릭을 합니다. 그림의 위치는 본문에서 제시된 대로 오른쪽 영역에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주시는데 어차피 그림 크기는 변경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림을 선택해서 조절점으로 확인이 되신다면 상단 메뉴의 마지막 부분이 그림이라는 메뉴로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때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버전이 다르다면 이 그림 크기를 지정하는 부분이나 여백 부분이 선택이 조금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더블 클릭을 또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림을 선택해서 조절점이 확인이 되신다면 그대로 더블 클릭 또는 엔터를 치셔도 돼요. 그럼 바로 개체 속성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림 크기는 지시사항에서 확인했습니다. 50에서 높이는 25. 자, 너비 높이 확인하시고 너비와 높이입니다. 네, 확인되었다면 여백 탭으로 다시 클릭합니다. 여백 탭 클릭하셔서 왼쪽 바깥 여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바깥 여백을 3으로 네, 3으로 맞춰주셨어요. 그대로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방향키를 이용해 주셔도 됩니다. 네, 방향키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교재에서처럼 문단 끝을 맞춰주셨어요. 자, 문단 끝을 맞추어서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본문 첫 번째 단락의 내용 편집은 끝났고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5대 핵심 분야라고 되어 있고요. 분야와 애 사이에 커서를 둡니다. 지금 이곳에는 각주 기능을 삽입을 합니다. 자, 분야와 애 사이에 커서 두고 메뉴줄의 입력 메뉴입니다. 입력 메뉴에서 각주 기능을 찾았습니다. 자, 각주. 자, 각주 기능 선택을 해보시면 하단으로 지금 해당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넣을 수 있는 칸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대로 각주 위주 고치기라고 해서 열려진 주석 탭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번호 모양은 지시사항에 있는 대로 원문자의 가나다를 선택을 했고요. 자, 가나다입니다. 자, 이때 구분선 부분은 단 너비로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번호 구역에 새로운 번호를 입력을 하는데요. 자, 이때 여기서 시작 번호는 1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눌러 맞춰주시고 그대로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에 글꼴 굴림 크기는 10포인트로 확인해 주셨다면 네, 장편과 자간 부분까지 비교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 도구에서 장편과 자간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글자 모양 들어가거나 서식 또는 편집에서 글자 모양을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에 있었고요. 기본에 장평배, 자간 0인 것을 확인했다면 설정으로 각주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는 작업은 상단에서 닫기 단추를 눌러주시거나 또는 본문의 빈 공간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본문의 문단 부분인데요. 네, 글꼴과 크기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음영색을 주기 위한 내용은 문자표를 제외한 제목 부분을 선택을 해서 글자 색은 흰색으로 설정을 하는데 이때 음영색 지정을 하기 위한 작업은 글자 모양이라는 대화 상자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글자 모양은 메뉴 줄에 편집 또는 글자 모양 선택하실 수 있고 서식에서 글자 모양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도 가능합니다. 그 중에 음영색 지정이세요. 음영색은 빨강입니다. 네, 빨강 선택했고 저는 글자 색도 이미 흰색으로 바꾸었어요. 설정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문단번호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서 본문 내용을 블록 지정을 했습니다. 문단번호 기능을 호출하기 위한 작업은 메뉴 줄의 서식 메뉴에서 서식 메뉴의 문단번호 모양 단추를 다시 선택해 주셔서 대화 상자로 호출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쉽고 편한 방법으로는 블록 지정된 내용에서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문단 번호 모양이라는 메뉴로 대화 상자를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대화 상자에서 임의의 번호 하나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 단추로 지정합니다. 자, 1수준의 번호 모양, 1수준의 번호 모양은 대문자 A, B, C를 선택을 하고 자, 미리 보기에서 확인합니다. A의 점으로 서식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유인물에서처럼 점은 지우고 반쪽 가로를 만들어주면 자, 번호 서식에서 반쪽 가로로 설정했습니다. 네, 반쪽 가로 설정했더니 여기에 반쪽 가로에 미리 보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너비는 20포인트를 주고 지시사항에서처럼 오른쪽 정렬을 합니다. 네, 20포인트 너비 조정과 오른쪽 정렬 미리 보기에서 확인했고요. 자, 이수준 들어갑니다. 이수준은 소문자 ABC의 원문자로 된 모양입니다. 네, 소문자 ABC 원문자 모양 네, 선택했고요. 역시 두 번째 미리 보기를 확인했더니 점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번호 서식에서 점은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너비 조정입니다. 너비 조정은 30포인트, 정렬 방향은 오른쪽. 네, 1수준과 2수준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셨다면 이대로 설정 단추를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자, 지시사항에서처럼 1수준은 집단연구가 1수준이고 2수준 내용은 신임교원부터 개척형 기초연구실 신설까지가 2수준입니다. 자,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문단 모양 자동 설정으로 모든 내용이 1수준으로 완성이 됐고요. 이 1수준으로 완성된 블록은 그대로 줄 간격 140으로 네, 맞춰줍니다. 자, 2수준으로 변경할 내용 선택해 보겠습니다. 2수준의 항목은 신임교원부터 개척형 기초연구실 신설까지 이렇게 블록을 지정했다면 이 세 개의 문단은 2수준으로 수준 변경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메뉴 줄의 서식입니다. 서식의 도구들을 확인해 주시면 가장 오른쪽 끝에 한 수준 증가와 한 수준 감소가 있습니다. 1수준에서 2수준으로 감소 단추를 누르면 선택되어진 내용은 2수준으로 바뀌면서 왼쪽의 여백이 30pt로 다시 들여쓰기가 지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 부분에서도 인건비 및 연구비 1억 원 내외 지원부터 연구기관에 맞게 간접비 별도 지급, 네, 이 세 개의 문항도 역시 이 수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수준은 상단에서 수준 감소라는 단추를 한번 눌러서 확인합니다. 이 단추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클릭. 네. 클릭하면 한 수준 감소이기 때문에 2단계 수준으로 바뀌어지고요. 증가 눌러주시면 한 수준이 올라가면서 1수준으로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2수준, 1수준, 네, 작업하는 작업입니다. 자, 1수준, 2수준 이렇게 작업을 변경해서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표의 제목 부분인데요. 굴림의 18포인트, 그리고 기울임과 밑줄과 강조점을 편집하는 내용입니다. 지정해 보겠습니다. 전체 글꼴 이 제목 부분 선택하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굴림 글꼴은 동일하고요. 자, 기울임이나 밑줄과 강조점을 주기 위한 내용은 문자표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고요. 자, 선택했다면 기울임과 밑줄은 상자 내 기본 도구 서식에서 쉽게 주실 수 있습니다. 기울임과 밑줄 단추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기울임 클릭, 밑줄 클릭. 자, 그대로 강조점을 선택하는 작업입니다. 강조점 연속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한 번씩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블록 지정해서 글자 모양이라는 메뉴를 호출합니다. 자, 글자 모양 호출하는 작업,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글자 모양 선택하거나 또는 메뉴 줄에 서식에서 글자 모양 호출하셔도 됩니다. 편한 방법을 응용을 하시고요. 자, 그대로 확장 탭으로 선택을 바꿔주시고 확장입니다. 확장해서 강조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강조점의 동그라미 작은 점을 선택했습니다. 자, 글자 모양이시죠? 확장 선택했습니다. 강조점의 없음을 눌러서 자, 해당되는 기호를 그대로 찾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했다면 설정 단추. 자, 기호 상단에 확인되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창업 부분. 창업 그래브. 그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글자 모양 하시거나 키보드로 단축키 Alt-L을 눌러주셔도 되고 서식에서도 있었습니다. 글자 모양, 강조점. 자, 조금 전에 확장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마지막 선택됐던 탭이 그대로 열려졌고요. 자, 확장이 아니시라면 확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강조점 다시 선택하고 필요한 기호 선택 그대로 설정으로 마무리입니다. 자, 표 전체 부분입니다. 표 전체 도듬 글자 크기는 11포인트입니다. 자, 줄간격 160이고요. 셀 면색이 있는 부분은 첫 번째 제목행입니다. 미래로 블록 지정, 첫 번째 제목행 블록 지정하시고 배경 색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단에 표라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표의 배경색, 셀 배경색은 페인트톤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톤 그림에 원하는 색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삼각점 눌렀고 삼각점에 색 테마를 노란색이 보이게끔 오피스로 변경합니다. 자, 색 테마 오피스로 변경하고 노란색을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선 모양 및 정렬은 출력 형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전체 지정해서
셀 테두리 모양 두 줄로 선택하고 셀 전체 바깥쪽 테두리를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표의 바깥쪽 가장자리는 두 줄로 확인이 되고요. 다시 한번 제목행을 그대로 선택을 해서 셀 테두리 모양 두 줄인지 확인했고요. 셀 테두리의 방향을 바깥쪽 모두 해주셔도 되고 두 번째인 아래 가로선을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래 가로선 선택해 주신다면 제목행 아래로 두 줄로 확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왼쪽 요 세로선을 두 줄로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오른쪽을 선택하시거나 왼쪽을 선택해서 셀 테두리 모양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이번엔 셀 테두리의 방향을 상단에 오른쪽을 눌러서 확인을 합니다. 오른쪽. 자, 이렇게 되면 블록 지정된 곳의 오른쪽. 네, 이렇게 두 줄로 완성이 됩니다. 마무리 마지막은요. 이 부분 왼쪽의 세로와 오른쪽의 세로를 투명하게 만들어 두셔야 되는 작업입니다. 셀 테두리 모양에서 선없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테두리의 방향을 필요치 않은 부분, 지워야 되는 부분을 왼쪽 세로와 오른쪽 세로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두 번 선택을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왼쪽의 세로, 오른쪽의 세로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선을 투명하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이 완성이 되었다면 하단에 쪽번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쪽번호는 상단 메뉴의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를 선택합니다. 쪽번호의 위치는 아래 하단이고요. 이번 모양의 쪽번호는 원문자입니다. 자, 원문자로 선택하고 왼쪽 오른쪽에 해당되는 줄표는 해제합니다. 자, 줄표 해제했습니다. 넣기. 자, 하단에 동그라미 원문자 1이 확인이 되는데요. 네, 이 1을 15로 바꿔줍니다. 새 번호로 시작. 네, 새 번호로 시작. 쪽에서 선택합니다. 쪽에서 새 번호로 시작. 쪽 번호는 지시사항에서처럼 15로 입력하고 자, 15로 입력하고 넣기를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작성이 되었다면 오탈자 확인해 주시고요. 오탈자 없다면 그대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문서 작성에 대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